자, G 마비노기 G14 G14 2부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퀘스트 제목은 방치된 데칼코마니. 마을들을 통해 명령한 대로 각 마을들을 다시 체크했겠지. 전부 확인을 마쳤다면 왕성으로 돌아와줘라고 했고요. 자, 마을들 통해서 다 전달받았지. 괜찮네요. 지난번에는 미안해. 지금 난 괜찮아. 자, 우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확실해진 거야? 왕성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봤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오원제독도 지금 불안해 보였고요. 감기다, 감기네. 아, 감기야? 감기 아닌 것 같은데. 감기인 거야 이거? 언니에 대해서는 도통 짐작 가는 곳이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월석 수집했더니 이게 악몽이라. 근데 오늘 약 먹고 자긴 해야겠다. 근데 자, 이번에 검은 달의 교단 그 자들 지칠까요? 열병과 한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수상하네.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진 주기가 짧아진 느낌이야. 게다가 두 사람의 왕성 비운 사람이 믿을만한 정보원이 기뜸해왔어. 내용이 좀 신경쓰여서 말이야. 악몽건도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뭐지? 다른 쪽 건 뭔데? 너 뭔 일인데? 뭔 일이야? 알아서 와줬네? 이분이 오셨는데 지금 나 옆에? 뭐야, 누군가 헐레벌 때 왕성 정말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양이다. 뭐지? 피르안! 뭐야? 괜찮아졌네? 부탁해. 뭐야, 괜찮네? 누님, 로젠파이크님? 큰 부상을 입었다는데 괜찮들었어요. 괜찮나요? 생방 중에 방송 편집만 올라가네.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그쵸? 생방 중인데 방송 편집본이 올라왔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것은 돌아보기 하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올리고가 아니고 녹화 끝내고 올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벨바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설마 당신 여기까지 혼자 왔을 리 없고 로젠파이크님 동료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건가요? 자, 생방 중에 풀방 올리고 있거든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니야. 필요한이라면 충분히 길을 잃... 너무해요. 어허? 레자랑 얼마나 글을 아끼는지 몰라. 그? 아, 필요한? 전보다 더 해야 할 일을 잘한다고 얼마나 기특해야 하는지. 자, 부탁하시던 거 켈라베스 캠프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갈이 도착했다. 뭘까요? 뭐죠? 이리아 대륙도 지금 성치가 않았을 거다. 정식으로 자이언트, 엘프 자이언트도 원전에 함께하기로 했다. 기억나지? 대륙 쪽이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아, 그렇네. 저번에 크루크도 막 약간 좀 비협조적이고 약간. 미르올치, 바트로치 맞지? 안부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네. 부끄러울 지경이야. 이리아 역시 피해가 상당히 있다. 알렉시날 박사님이 탐험대를 재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자, 왕정 연금스가 한 가지 가설을 내놨다. 들어봐. 뭐지? 월석이 떨어진 시야 이후부터 악몽이 퍼져나간 게 아닐까. 뭐지? 그리고 월석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맞아. 월석과 안경이 악몽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허. 충분히 신빙성 있는 목소리야. 아, 소리야. 귀숭숭하게 잠을 설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잠을 주무시 못한 시기가 겹치는 게 사실이군요. 자, 이리아로 가서 엘프와 자이언트 수장을 만난 거 와줘. 안부 들어보고. 자, 이번에 엘프랑 자이언트 쪽도 한번 보러 가네요. 자, 왕성 혼자 하기 괜찮으십니까? 이제 악몽은 슬슬 익숙해질 듯 지켜보았다고. 자, 얘 또 따라갈란다, 얘 또. 아, 얘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봐봐! 아,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넌 좀. 그냥, 나 이런 애들 진짜. 야, 도움 안 될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짐작이 되지 말고. 어? 그래, 별다른 쓸모가 없어. 알잖아,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자, 기억하고 있어요. 부상 낮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모양인걸?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필요한 무릎.
발생할 수 있어요. 이리아까지 모두를 잘 이끌고 가죠. 로젠파이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대 리더인 내 역할이 중요할 거야. 으흠. 켈라베이스랑 코르마을도 들려줘. 어디에 놓쳤든 귀족들에게 꼬투리 잡히는 건 사실이거든. 사절이거든. 오. 자, 켈라베이스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감기 걸렸나? 갑자기 이렇게? 아, 어쩐지 가래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 지금. 아, 이게 이렇다고 또 건강 보소 이게 또. 자, 켈라베이스 캠프에서 누구랑 대화할까요? 일단 먼저 니커랑 대화하네요. 무슨 일? 뒤에 따라오신 분들은 누구고? 저희는 뭐 대충 이해는 했어. 대장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지. 알렉시나한테 말이에요. 월사 파평 같은 거 안 보이네요. 계약 위반입니다. 미안. 난리도 아니었다. 에피누님이랑 에타가 살짝 다쳤는데 힐브링이 빠르게 대응을 해서 흉이 나지 않았고, 근처에 동물들 흥분해서 자꾸 울타리 넘어 야단을 피우고.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주 작은 도움이다. 뭐지? 수리, 울타리 좀 고치는 거 도와줘 좋겠다. 울타 수리 일단 도와주면 될까요? 재료만 달라. 재료가 뭔데? 자, 재료가 뭔데? 그래서 나무 장작이야? 자, 재료가 뭐야? 그래서 나무판.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그거 골드 얼마인지 알아? 그거 20만 골드야, 이 자식아! 아니, 이거 완전 NPC들 날로 먹네, 이거 진짜. 나무 장작을 갖다 달라 해야지. 차라리 그냥 나무판을 달라고? 과연 20만 원이라고? 아, 뭔가 불안한데? 야, 얼마야? 얼마야, 그래서? 야, 올랐어! 떡상했어! 와, 두 배로 떡상했다고, 이게? 야! 여러분들. 나무판이 2만 골드에서 4만 3천 골드로 두 배 떡상한 걸 보고 계십니다. 오졌다, 진짜 오졌다. 별 수 없습니다. 저는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NPC들보다 더한 게 누군지 알아? 바로 밀레시안들이야. 어? 이럴 때 돈 잘 빼먹는다니까. 어? 이럴 때 돈 잘 해먹어 할텐가. 어? 같은 밀레시안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주 그냥 어? 돈 똑 들어. 아, 농담입니다. 이럴 때 돈 팔아야지. 그럼 장난이야. 이럴 때 돈 팔아야지. 어? 우와, 돈 최고. 자, 20만 골, 40만 골짜리다 임마. 힐브린 엄살부리지만 니커. 자, 힐브린 또 얘기해보자. 일단 얘들아 먼저 얘기해보고. 필요한 저분 타운에 힐러를 치료를 담는 힐러분이다. 은행을 담당해본 좀 말하는 니커랑 굉장히 친한 사이래요. 아, 그거 아시려면 니커랑 힐브린이랑 그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서로 대화해요.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고, 얘들 개인 대화도 물어보면 서로 막 서로에 대해서 얘기한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자, 힐러도 악몽을 꾸는 것 같다. 얘 말 걸어볼까 일단? 자, 니커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게요. 제대로 고맙다고 해야 했다고. 이상한 마음 하지마. 요즘 너 자꾸 나한테 꼬투리 잡는 거 알아? 사귀요? 내가 하기는 둘 다 남자거든? 왜냐면 이 복장이 남자 복장이거든. 자, 어쩔 수 없이 말린다. 으흠. 겸사겸사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 자, 넌 들어가 좀 쉬기나 해. 에스나 치료진 뒤로 제대로 쉰 적이 없지. 어, 그래, 챙겨주네요 또. 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와, 원래 정말 친하거든? 여기 데려온 것도, 여기에 쟤를 데려온 건 나고. 20년을 알아왔다. 오, 되게 오래 했네. 사람이 좀 변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이종족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흐른다고 하지 않나? 묘한 기류? 엘프와 자이언트 옛날 같은 느낌인가, 설마? 어잉? 최근 자이언트 측에서 발레스에 생산된 일부 물품들을 반출하는 것도 금지하게 됐다잖아요? 이거 설마! 노 자이언트, 노 엘프입니까? 사지 않겠습니다,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까? 이거 수출금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이거 경제에다가 정치적인 걸 넣어가지고 이거
엘프 측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다. 화이트 화이트 워시 화이트 그거 화이트 수출 국가 제한되는 겁니까 이거? 자, 어떤 훈련이라도 하는 건가? 어, 자, 몇 달은 끄떡없이 버틸 정도의 식량을 쟁여둔다. 이거 전쟁 전에 나온 느낌이죠. 뭔가 불안한데요, 나는. 어, 악몽의 여파가 스미가 아닌가 걱정돼요. 자, 필리아 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짧으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퀘스트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필리아로 가죠. Let's go to Pilia. 오늘 한 3화, 4화까지는 찍을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면. 밥차! 가자!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죠? 뭐, 필리아에서 누구한테 말 걸어야죠? 자강몽. 자, 이번 퀘스트는 자강몽입니다. 아, 오랜만에 미르오림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려워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걸 버티게 해주는 거죠. 라고 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NPC 멜리스한테 오네요. 또 자, 일단 말해야 먼저 말 걸어보고. 엘프 말은 월석 자네가 수습이 완료되지 않았다. 어린애들 굉장히 위험할 텐데 필요한. 더워요, 목이 타요. 어, 월석을 그대로 놔뒀다. 자, 말 걸어볼까요? 아이고 멜리스 좋다. 어, 가끔 사막을 거닐 한번 드물게 보았다는 얘기 듣고 하지. 미르올도 있네. 아유, 미르올 오랜만이야. 어? 그도 어떻게 지냈나요? 요새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좋은 징조가 맞았나 보다. 며칠 전 사막을 거리다 좀 특이한 걸 봤다. 뭐지? 야, 너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그 정령 그거 물 어떻게 해? 먹방 했니? 바로 꼬리에 가시가 5개 달린 선제도 왜 이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한대 이거? 도함의 꼬리에 가시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해라. 필요한 씨 맞죠? 어허. 울라의 원정 대분들 다 오신 거네요.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로즈파이크? 어허. 안부를 물어서 했는데 경황 앞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상한 증상 보이는지 보러 왔고요. 또 다른 이상한 현상. 자, 뭔가 지금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안 말해주네요. 지금 보니까 딱히 드릴 법한 내용은 없답니다. 아닌가? 정말 다행입니다만 인간들이란 거 그러지 않은가 모양이네. 얻고 싶은... 어, 멜레스 보세요. 본인 이 와중에도 본인 먼저 봐봐. 자신의 폐부터 내놓는 것이 좋아. 월석이 떨어진 이후부터 악몽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악몽이군요. 어허, 검은 달의 교단의 소원이라는 점이 나왔다. 어허, 그렇구나. 별로 도움될 만한 정보를 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엘프들은 괜찮나? 자, 카스타네아 족장하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미롤, 우리들은 같은 원정대에 속해 있잖아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만 너를 기다릴 뿐. 뭐야, 무섭게. 어? 요새 우리 마을이 좀 외지인을 그리 반갑게 맞고 있지 않다. 아, 뭐지? 자, 로젠파이크만 가겠습니다. 자, 미롤이 속삭인다. 제게 꼭 붙어서 로젠파이크 씨, 단둘이서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지 뭐지 뭐지? 아, 뭔데 뭔데? 아이, 미롤이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대. 아이, 두근거려. 아, 뭘까 뭘까? 라고 하면서 김치국 마시고 있는 로젠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볼까요? 뭐지? 에,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듣고만 있어라. 가드들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거든요. 뭐지? 자, 멜레스 씨가 저렇게 날카롭게 반응한 거예요. 오잉? 그런 일을 벌였다고? 무슨 일? 어, 뭔데? 악몽이라고 했죠. 여기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얘도 포함해서. 매일 밤 두 번 다시 떠올리 힘든 기억이 집요하게 헤집어요. 들어봅시다.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수장님에 대해 나오고 싶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어디지? 자, 이 노래는 참고로 저거 저승 노래네요. 사막 한가운데잖아. 이상하나? 수장님이 소원한다는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자,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가방에 있는 물건부터 확인해야지. 퐁스에 포실 많이 챙겨서 보람이 있어. 수제 화살이랑 후후 이건 아 이거 여기 있네. 자 샘물이네. 마을 걸어가야지 목이라 할 수 있을까? 잘 챙겨야지. 소중한 거니까. 마피아. 어머나 뭔가 반짝이는 본 것 같은데. 사막에서 반짝이는 걸 하면 오아시스인가? 자 물이 있는 줄 알고 가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그 바리 던전 저승 지금도 나 갈 수 있나?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나 그거? 어떻게?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여기서 뭔가 있었고요. 어라? 오아시스가 아니었네? 모래알기 발견 착각한 걸까? 어 뭐야? 모래방에 심해. 뭐야 뭐야 폭발 아니야 이 정도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 설마 또 파묻혀 버리는 거야? 안 돼. 아, 통행지 직접 구하는 거 어렵고 진행 중 유저한테 거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직접 못 가네. 아쉽다. 보고 싶은데. 부드러운 모래가 있어 살았네. 자, 개미족 들어왔고요. 한기에 들고 빨리 이것 빠져나가자. 가만히 있다 안 좋은 게 떠올지 몰라. 그만 피하고 싶어. 무슨 빛이 뭉쳐 있다가? 뭔데? 안 보이는데? 반짝이는 무언가를 해보자. 자, 미롤 27세네요. 어린 놈의 쉬... 아, 근데 데미지 짱 세다. 뭐야? 와, 단단한데 엄청. 자, 랭크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스파이더 샷이라는 걸 쓰네. 나 이거 내, 나도 없는 지금 나도 없는데 스파이더 샷은. 자, 뭐죠? 반짝이 뭔가를 찾아가보자.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아 엘프 하이드 오랜만이다. 아니 막 가면 안 된다고? 이게 뭐야? 파이널 샷? 아, 엘프를 거의 해본 적 없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입니까? 반짝. 어 깜짝이야. 오 뭐야? 데밀이 지나오네. 파샷. 잠깐만. 파샷. 아니 어떻게 쓰라고. 파이널 샷 써본 적이 없어. 아니 파이널 샷을 써본 적이 있어야 돼. 써보지. 다시 한번 파샷. 어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아 쉬프트. 아니 써본 적이 있어야 뭘 써보지. 써본 적 있어야 즉시 시선 시전이라고? Yo, your character looks fucking hot. 아. Get out, man. Get out. 아 고맙다, 리나야. 저런 애가 나오네. 저런 애도 나오네. 아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 죽는 거 아니겠지? 다행이다. 아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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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고맙다, 리나야. 아 열심히 한다. 매니저 화이팅! 우리 매니저 짱! 자, 매그넘 샷. 아, 매그넘 샷 한 방. 좋아. 어디였어? 저기요? 아, 저기 있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방금 전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글라스 끼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어? 설정차 어렵... 어 뭐야? 뭐야 뭐야? 개무서워! 어 소름 개무서워! 아 마비노이 공포게임! 와 대박이다! 방금 처음 듣는 그 소린데? 어 소름.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아 이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또. 안 보여. 어딨어? 아 저기 있네 또. 자, 아 뭔 소리? 아 무서워 뭐야? 아 무서워.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무서워. 하지 말라고. 어? 야 이거 또 더빙한 거 아니야 이거 또 근데. 쳐볼까? 오케이. 자 뭔 일이죠? 어 뭐야 뭐야 뭐야? 크래쉬 샷드. 그렇지. 오케이. 아아아아 매너.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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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공포의 시안 블랙. 아아어어어어
아니 엘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진짜. 빨리 가. 야 뭘로 잡아야 돼 이거. 울지마.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다시 빨리 다시 해보자. 아 이걸 이건 예상 변수 웬데 이건 또. 매그넘 평타 크래시샷 번 매그넘 평타 크래시샷 어전트 샷은 적으니까 오케이. 시정열 파샷 소용없다고? 어전은 삑살났어요. 오케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난다. 자 다시 한번 재도전 2트라이. 자 2트라이 해보겠습니다. 2트라이 나오겠죠 여기서? 아 나오겠죠 여기서? 아 제발! 더럽게 어렵네요 참 진짜. 아 더럽게 어려워 이거. 와씨 엘프 역시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 오 벽 끼고 싸워야겠다. 벽을 끼고 싸워야겠어. 픽살라트 간간히. 오케이 매그넘 위주로 쓰는 게 낫다. 아 그래? 오케이 다시. 아 또 그 무서운 소리 또 들어야 돼 그거? 웃음소리? 아 그래 소름인데 이거 좀. 아하 아하하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거. 뒤에 시안블랙이 시안블랙 어? 버려. 어 뭐야 어딨어. 아 또 어디 갔어 이것도. 아 이제 찾았다. 슬슬 나올 텐데 소리가 슬슬 나올 때가 된대요. 이 무서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쭉쭉쭉. 방금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어 소리 안 난다. 나네. 아 한번 나니까 안 나는구나. 다행이다. 또 왔을 때 무서웠을 거야. 오케이 뒤로 피해 뒤로 피해 뒤로 피해 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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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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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어디에 지금 데미지 따위가 지금 어디에 지금 구울 따위가 지금. 호잇 매그넘 샷드. 아 죽어. 어 잡았고요. 공수 잘하신다. 어 백희님 안녕하세요. 비준이. 아 바꿨구나 닉네임. 아 제발 아 제발. 어 어전트 샷 닉네임 바꾸셨네. 어서와요. 뭐야 소리 났어? 아무 안 들리는데? 자 이거 먹고요. 어려워 보여요. 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버그인가? 여기부터 소리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무섭게 했으니까 근데 나온다. 아 무서운 소리 나건데 진짜. 고스트 움직거리는 소리였나? 아 이건 그 소리지. 근데 아까 웃는 소리는 새로 만든 것 같아. 이거는. 자 어디죠? 어, 저기다.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어 5분밖에 없어. 어디야? 이쪽이다. 아 어디 있어? 이따 찾다. 또 한번 싸우겠지 또? 느낌상. 자, 또 싸우고 이것 봐. 이걸 받아. 에이 물정령이 샘플을 뿌렸대. 아 결국 먹진 못했네 이거. 아쉽다. 반짝이는 본 것 같은데. 자 치고. 어 봐봐 이거 이 글라스 기분 소리하니까 이거. 어디야 어디로 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고요. 저기요 형님 다시.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노노
맞다고? 가보자. 자, 쭉 가볼게 얘들 앞으로. 아 시간이 좀 짧다. 근데 아, 출구 쪽이겠지 느낌상. 왠지. 그렇지 찾았어. 이거 꿈 맞냐? 꿈치고 되게 엄청 판타스틱한데? 자 나가자. 이쪽 나가면 될 것 같아. 됐나요? 탈출? 탈출한 거 같지? 우후후. 자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게 틀림없어요. 뭐지? 수장집. 저기 수장님 집 좀 보세요. 한쪽 벽이 완전히 깨부숴 버렸죠? 주요 건물들 손상 아주 컸다. 아 메이크 대장도 화가 났다. 누군가의 영향으로 점차 확신하고 있다. 그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누구지? 자 설마 이거를 설마 우리 인간들 잘못을 한 거 아니겠지? 소양님 잘 얘기해서 오해를 꼭 풀어주세요. 자 우리 미로리 저렇게 셀 리가 없어. 하여간 쓸모도 없던 애들 진짜. 어? 자 가드들이랑 대화 못하고요. 옛날 이 가드를 더럽게 세가지고 진짜 겁나 어려웠습니다. 자 보자. 어 뭐야? 안쪽에서 뭔가 탁 하고 덮는 소리 났다. 뭘 덮었어? 당시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되게 까칠해졌네. 냉랭하다. 안부 인사 감사히 받겠습니다. 피차 이버드는 우리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어... 왜냐면서 갑자기 밀레시안이라고 되게 차별하네. 하여튼 얘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진짜. 시시콜콜하게 당시에게 살면 어 진짜 옛날부터 진짜 마음에 하도 안 들었어 얘는. 나는 그 점이 의심스럽군요. 아니 왜 나 도와주고 싶은 것 뿐이야 그냥. 어 언제를 좀 모아야죠.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자주 버리니까요. 그 어느 쪽으로 생각 기울지 않았답니다. 까칠해 진짜 되게 까칠 카스테나. 변화와 안정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아직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만 나와 필레의 모든 엘프는 결단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허 조금 더 설득을 해봐야 한다. 뭐지? 이건 뭐야? 뭐야 뭔데 밖으로 상황 사면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빨리 그 원인의 상태를 한번 가봅시다 한번. 아 빨리 이 와중에 대상이 멀리 떨어지 진짜 급해 죽겠네 진짜. 빨리 올 것이지 진짜 대충.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가볼게요. 아 진짜 따 아, 진짜. 자 마르 애들이랑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수장진까지 저 소리가 들리는데 무기를 좀 세요 어서. 뭔데 못 내리는데 지금 오자마자 무기를 뭐야 뭔데. 아 검은 달 교단 애들이구나 이거. 근처 향해 재빠르게 화력에도 화살 쏘아버린다. 자 엘프분들도 궁수를 천천히 재능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군요. 사방에서 검은 달 교단이 나타났다. 필리아를 왜 급습한 건가. 뭐지? 뒤를 밟힌 거 아닌가요? 빠르게 대열 정비를 해야 돼요. 자 검은 달 교단이 나오고요. 왜 마을 안쪽부터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설마 개야타? 필리아 숨어있고요. 자 멜레스도 지금 활 들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오호 메이크 겁나 빡친 메이크. 것도 당당히 쏘다닌 거지. 가드 앞으로 이 마을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는 뼈저리기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지. 오 메이크 멋있어. 오. 그래봤자 파이널히트는 다 쓸려. 정말 엄청나게 빡친 메이크네요. 자 근데 그 효과는 네, 데미지 1. 어 쎄. 자 나도 싸우지 놀지 말아야지. 나도 놀면 안되지 맞다. 자 전자 불어주고 자 파이 정리합시다.
정리 정리. 역시 파이널 히트 하나만 있으면 땡이다. 어? 파이 또 나왔니? 아 메이크 이 와중에 걸려버렸죠. 역시 AI의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 자 잡아줍시다. 어 케일렌, 내가 나서지 않는 상을 만들지 분명히 저했을 때 벌어질 때 이렇게 비실거려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비유할 셈이냐. 자 엘프끼리 만났네요. 어 엘프끼리 만났어. 나약하다고 했나? 자이언트도 아니고 심지어 동주의 그런 헛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오다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흘러나오지 않는군. 자 동족 전체를 모면할 말을 내뱉는 놈을 처단 이유는 차고 넘친다 생각하는군. 그분의 가호가 없다면 놀라울 정도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족속들이지. 그분의 가호? 뭐지? 겪어봤기에 아는 거다 멍청한 녀석. 태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다니. 케일렌의 메이크랑 좀 닮은 것 같다고요? 자 명령만이었으면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은 곳이란 말이다. 기꺼이 상대해주지. 꿈을 내지 말고 덤벼라 가사로운 것들. 자 케일렌 탔어요. 또 야 너는 전용 스킬 있잖아 너. 자 케일렌 전용 스킬 있죠? 바로 아이스 스피어다. 그렇다, 우리들의 케일렌은 G23부터 아이스 스피어만 하면은 냉동 참치구이가 돼서 이길 수 있다. 얘는 공략법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스 스피어만 오지게 박으면은 끝난다. 어? 아 누구냐? 야 제대로 아냐? 케일린 두 배는 잘생겼다. 허이! 아 우리들의 케일린 냉동 참치구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싱싱한 케일렌 왔어요. 케일렌 싱싱한 케일렌이 왔습니다. 절대로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케일렌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 때려봐 어이 때려봐 어이 때려봐. 도망가는 거 보세요. 어딜 가 제대로 아니야. 주관적 공략 너들을 싸우다 말아 날 도망. 야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케일렌 한번 죽여버리다가 완전히 작살났다. 아이고 얼려버리기. 아유 우쭈쭈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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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남은 시간 1분. 또 와봐. 아, 카운트 한번 해주자 그냥. 불쌍하니까. 따샤.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어, 때려봐. 야, 세리 봐라. 정말 얄밉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어! 허허! 어! 미안해! 엄포! 엄포! 미친! 엄포! 야! 아니! 원포를 마셨는데? 죽어버렸네? 아니, 온 회포를 마셨는데 죽어버렸다? 하이하이. 아, 이거 또 장난으로 하려다 이거 또 해버렸네, 이거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대로 싸울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빨리빨리.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이럴라는 게 아닌데, 이게. 이러는 게 아닌데. 다시 이왕 이렇게 된 거 메이크 멋있는 모습 다시 보자고. 간이 대박으로 나왔군. 자, 메이크의 멋있는 모습 한번 더 봅시다 한번. 자, 공격. 바꿔주고. 오케이. 아, 이걸 저버렸네. 자, 빨리 없애버립시다. 잘려서 방금 제가 안 그래도 케일린 첫 번째 대사 못 들었거든.
자, 다시 한번. 한심해서 차마 두고 볼 수가 없군. 나약해 빠진 엘프 녀석을 상대로 애를 먹다니, 이거였구나. 하이! 안되겠다, 마하실 써야겠다. 야, 이거 안 봐준다 진짜. 아, 이 와중에 때리는 거 봐봐, 메이크. 이 와중에 때리는 거 봐봐. 진짜 압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안 봐준다 이번엔 진짜. 자, 무빙 캐스팅. 호이. 승리를 향한 발돋움이죠. 호이. 케일 랭귀지 절대로 안 놔두겠어요. 옆에 싸우건 말건 버립시다. 아,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 이거. 이걸 잡으라고? 잡을 수 있어 이거? 아니 이거 잡을 수 있긴 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잡힌 잡힐까? 자, 일단 먼저 방보 잡을 수 있다고요? 해본다. 보자. 대시 펀치 방보. 그렇지, 방보 깎고 깎고. 자, 깎았고요. 자, 다루도 깎았고요. 어허. 자, 깎고 플러스 여기다가 어허 패시 해주고. 자,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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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역시 인간한테 파이널리티가 최고시다. 역시 인간한테 파이널리티가 최고다. 야, 잡을 수 있을까? 에너지가 좀 많은데? 다행히 안 쓰러져서. 데스마크 깜빡했네. 아 맞다. 아 아프다. 내 파이널리티가 더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 아 제발 잡혀라. 제발 제발 잡혀라. 제발 제발 죽어라. 제발. 아니 왜 이렇게 사신이 왜 이렇게 안 떠 이거 웬일로. 30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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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죽는다 진짜. 자 걱정마 걱정마. 그래서 시간 왜곡 쓰고 그렇지 한 번 더. 제발 제발 10초 말해야 돼. 제발 가만히 있어. 말해야 돼 제발. 야 너 가만히 있어 제발. 야 못 잡겠는데 이거. 아 못 잡겠는데. 아깝다 이거. 아이고 참 당신만큼 곱게 보일 수 없습니다. 자 뭐지 성가신 녀석 좀 더 확실히 밀어붙이자고요. 방금 뭐라고 했지? 야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한다고? 말을? 이러다 자꾸만. 이젠 끝입니다. 당신이 묻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아니 아 이거 이 드라마 클리셰 이거 약간 저렴한 클리셰인데 느낌이. 이건 대체 누구의. 자 뭐죠? 헤일린? 동의하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 확실히 모아서 저자를 잡아. 자 더 현역까지 어서 조처를 받아야 한다. 뭐지? 충분히 그쪽의 시간을 벌였으니 도망간 건가요? 도망갔네요. 가버렸네요. 자 부하들도 죽은 거 다 내버려 두고 가네요. 뭐야? 왜 나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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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나한테 왜 따가움 시대 왜 오는 건데? 왜? 아이 어이가 없네. 이것들은 진짜 한번 밀레시아에만 깽판 쳐봐야 되나 이것들이 진짜? 어이가 없는이네. 밀레시아는 저들의 편에서. 야 이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방금 전까지 겨문달 교다애들 잡은 거 못 봤냐? 아 요즘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말이 지나치시네요. 그럴까? 어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거.
미는 시간 개차만 봤네 진짜 이거. 야 한번 엎어 갈아 엎어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것들이 고마운 줄 몰라. 아이 갈아 엎어야 돼 이거 완전. 자 필요한가 대화. 자 메이크도 있고요. 기분이 좋지 않아. 동주 내 손에 베어야 한다니. 자 필요한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검은 달 교단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가벼운 생채기 정도다. 자, 또 여기 놓치다니. 야, 이렇게 해서 아마 마르에디랑 케일렌 둘이서 그 노예족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저렴한 클리셰 같은 느낌인데요. 어? 진짜 마르 입구 쪽에 안쪽에서 나타났다. 마르 안쪽에서 나타났다. 어떻게 왔지? 진짜 어떻게 왔지? 게아타. 자 설마 로젠파이크 때 나 때문에 습격 일한 거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지? 야 진짜 그저 카스타네 데려와 저 맞다 이 때자 야 서로 개겹장 떼고 한판 붙자 진짜. 아우 짜증나게 무슨 밀레시에 늘 문제를 달고 다닌데. 와 야 진짜 너무하네. 어?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때도 얘네한테도 개차만 당한 거 알죠? 야 진짜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다. 바트루시한테도 안부를 전해달라. 야 이것들이 진짜 아 타니님 진짜 각성해라 제대로 각성해라 진짜 응원한다. 피치스 포르로 진짜 타닐리에 응원한다. 검은달 교단 화이팅!